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박 2일 한국 방문은 우려했던 대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 위안부 성노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전쟁 범죄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사죄나 반성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진정성 없는 문구를 지난 3월 도쿄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수많은 분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로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사견이라고 그 의미를 스스로 축소한 겁니다. 이처럼 일본 기시다 정권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강제 동원의 진실을 부인하는 역사 왜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향해 진정성 있는 입장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서 기시다 총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끊임없이 일본 전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 국민의 목소리를 끝끝내 외면하면서 일본에 납작 엎드린 채 기시다 총리의 심기만을 살피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결코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